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29번까지 진행했는데 30번 이후로부터 나오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뭐 어차피 지금 이것도 이건데 이제 주로 해석 안 되시는 문장들 여러분이 따로 조금 체크를 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셔야 돼요. 하고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날 시험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제가 주요 구문만 따로 해서 해석 테스트를 하나를 볼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좀 약간 좀 난해한 문장들만 따로 모아 가지고 해석 시험 보는 시간을 네. 2주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요 주에 다 마무리 짓고, 시험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문이, 문장 시작하자마자 주제문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제 표시를 다른 걸로 할게요. 주제문이니까. 자, 주제문 여기서, 예, France까지 주제문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 한번 보자 하니까, 자, 키워드가 몇 가지 잡히는데요. 자, social connections 들어가고 are 자, so essential for our survival and well-being 이라고 등장하네요. survival and well-being 밑줄 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that 자, 그럼 여기에서 내용 봤었을 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등장하죠. 뭐야? so that이 등장을 했다. 자, 그럼 여기에 딱 같이 얘 뭐도 돼야 되는 거야? 서술형 표시도 같이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we not only cooperate with others to build relationships, we also compete with others for friends 라고 등장을 하네요. 자, 그럼 not only 또 not only A 까지도 뭐야? 자, cooperate 협력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여기서 끊어줬네요. 자, 그러면요, 자,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생존과 웰빙을 위해 매우 필수적이어서 우리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친구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조차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compete이라는 거 단어 스펠링까지 유의해 주시면 서술형 대비는 완벽하게 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cooperation도 스펠링 같이 봐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자, and often 그리고 흔히 we do both at the same time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예시가 두 가지가 들어올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예시 두 개가 들어오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얘는 뭐까지 변형이 될 수가 있어? 순서 문제까지 변형이 될 수 있다라고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업차 그리고 take gossip이라고 했습니다. 자, take gossip, gossip이라는 거는요. 가십을 생각해 보자 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십이란 게 이제 소문, 험담, 입담 뭐 이런 거 씹을거리. 자, through gossip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십거리를 통해서 we bond with our friends sharing interesting details 라고 등장을 하네요.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요 bond 합니다. 우리의 friend들을요 sharing interesting details 까지 여기까지 밑줄. 자, 그러면 이 소문 험담을 통해서 우리는요 bond라는 건 여기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이라고 해서 분사구문 자 sharing 뭐뭐 하면서 흥미로운 세부사항들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유대감을 유지를 한다. 하지만 at the same time 동시에 라고 그랬습니다. we are 자 어떻게 합니까? 자 creating 합니다. potential enemies 라고 했습니다. 뒷담화 까는 거니까는요 잠재적 enemy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in targets of our gossip 우리의 gossip의 목표 대상. 자, 또는 자, 두 번째 예시가 들어왔네. 자, 여기에서 잡아줘야 되겠지. 그치? 자, consider rival holiday parties where people compete to see who will attend their party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consider 해보자, 고려해보자, 생각해보자, 경쟁자의 휴일 파티를요. 자, 여기서 where는요, 동그라미 쳐주시고, 관계, 부사 적어놔주시고, people compete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경쟁합니다. 자, 그리고 끊어주고, to see 밑줄 뭐뭐하기 위해, 부정사 부사정용법 자 뭐하기 위해 아, 여기서는 보다라기보다 알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기 위해 자 누가 who will attend their party 그들의 파티에 참석하는지 보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되겠죠. We even see this 자 우리는요 심지어 이거를요 자 그럼 여기서 하모니가 아니고 얘네들은 누가 오는지 경쟁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텐션이 돼야 되는 거죠. 긴장감입니다. In social media as 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예, 접속사 개념으로서 보시면 됩니다. 자, when 뭐뭐 할 때라는 겁니다. People compete for the most friends and followers. 사람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과 팔로워들을 경쟁할 때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at the same time이라고 해서 동시에 compete exclusion can also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시에 또 어떻게 써? Competitive exclusion이라고 그랬네. 맞니 아니니? 자, 그럼 경쟁적인 exclusion은 배제하다라는 거야. 어허. 배제는요. 자, 그럼 뭐를 발생시킨 거죠? Generate 합니다. 뭐를요? 자, cooperation을 발생시킨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동시에 경쟁적 배제는 또한 협력도 만들어낼 수 있다. High school social clubs and country clubs는요, use this formula to great effect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은 이거를 사용합니다. 자, this formula 이러한 공식이에요. To great effect 아주 큰 효과로 이러한 공식을 사용한대. 자, it is 자 그게 뭐냐면은요, 자 through selective inclusion and exclusion that they produce loyalty and lasting social bonds라는 게 등장하네요. 자, 그럼 뭐를 통해서라는 거야? 자, through 뭐뭐를 통해서라는 거지. 선택적인 포함 또는 배제를 통해서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에서 자, selective inclusion and exclusion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빈칸 추론이 되는 거겠죠. 위의 내용, 아래 내용 총괄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들은 이제 produce 합니다. 만들어냅니다. loyalty 그리고 lasting social bond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뭐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협력과 경쟁 그리고 동시에 둘 다 한다는 것을 파티 참석과 고등학교 친목 동아리 컨트리 클럽을 통해서 예시를 보여줬고 얘네들 두 개는요 selective inclusion과 exclusion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서술형 및 어법하고 주요 나올 수 있었던 거 빈칸 추론까지 그리고 순서까지 변형 문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31번 한번 봅시다. 31번 사이즈 살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 그랬어요. 자, as 10th anniversary of the terrorist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approached 911 related media stories peaked in the day immediately surround the anniversary date and then dropped off rapidly in the weeks 자, 뭐야 이거 thereafter 라는 게 등장을 하네요. 자, 여기서 as 접속사 개념입니다. 주어가 동사 함에 따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문은 아닙니다. 자, 10주년 기념 추모일 테러리스트 공격이죠. 2001년 9월 11일이 approach 다가왔습니다 라는 거야. 자, 여기서 끊어주세요. 끊어주시고 9.11 related media stories는요 pick 라고 했습니다. 9.11 관련 미디어 기사는요 여기서 picked라는 거는요 절정에 달했다 라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끊어줘야겠지. In the days immediately surrounding the anniversary date라고 했습니다. In the day라고 했습니다. 그 날입니다. 자, immediately라고 했는데 immediately 우리 뜻 알고 있는 거 뭐야? 즉시라는 뜻이 있었지, 그치? 근데 그거 말고 또 적어주세요. 가까이에라고 했습니다. 가까이에. 자, 그러면은요, the anniversary date, 자, 추념일 날짜 가까이에 둘러싸여져 있는 날, 그 근처 추모일 바로 전후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쵸? 즉, 추모일 전후로 그 스토리들이 절정에 달했다라는 거야. 그치? And then 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dropped off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떨어졌어요? Rapidly, 급격하게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끊어주고 전치사 앞이니까 In the weeks thereafter, thereafter 빗줄 치시고 그 후에 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자, survey라고 그랬어요. 자, 조사라는 겁니다. 조사들은요. 자, 근데 어떻게 됐니? conducted라고 했다, 얘들아. 자, 시행된 조사들이 되겠죠. 그쵸? 네. 맞냐, 니니? 자, 그럼 이 시행된 조사. 근데 어디에 during,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내용이 되겠지. 자, those times 그 시기 동안 위에서 얘기했던 그 피크를 쳤었던 그 시기 동안에 시행됐었던 조사들은요 ask 목적어 to 부정사 밑줄 자 ask the citizens to choose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citizen들에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의 especially important 두 가지의 특히나 중요한 이벤트들을요 전치사 끊어주고 from the past 70 years 라고 했습니다. 지난 70년부터 라는 거야. 오케이? Two weeks prior to the anniversary 라고 했습니다. 자, two weeks prior 2주 전이라는 겁니다. To the anniversary 추모일 2주 전에 라고 했습니다. 끊고 자, 끊어줘. 여기서 끊어줘. 끊고 자, from oh shit 자 before the media blitz began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컴마 컴마니까 얘 자체도 같이 잡아줘야 되겠지, 그치? 많이 아니니? 자, before라고 했습니다. 뭐뭐 하기 전이야. 미디어가 자, blitz 하는 거는요 대선 전에 하는 그런 집중 공세가 시작돼 미디어의 대선 전 집중 공세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2주 전이라는 거죠. 대선 전 집중 공세가 시작되기 2주 전인 그 추모일에
about 뭐뭐에 관하여 30% of respondent 응답자의 30%는 named 911. 자, 뭐를 언급했습니까? 911을 언급했다. 자, 하지만 자, 여기 접속사 들어가죠.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as 동그라미 치고 자, 여기서 얘도 뭘로 쓰였습니까? when으로 쓰인 겁니다. 자, the anniversary drew closer라고 했습니다. 그 기념일이요. 주어가 동사 함에 따라 drew closer. 여기서 뭐냐면요. 이게 가까워짐에 따라라는 거예요. 점점 다 가까워짐에 따라. And the media treatment는 intensified라고 했습니다. 자, 가까워지고 자, 그리고 예, anniversary가 가까워지고 그리고 media treatment가 자, 미디어의 이런 treatment라는 건 여기서 치료 대우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뜻은 다툼 또는 보도라는 거예요. 자, 이 보도는요. intensified 어떻게 심각해졌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추모일에 더 가까워지고 미디어 보도가 증가함에 따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증가함에 따라 survey라 그랬습니다. 조사. 조사라는 거죠. 조사의 응답자들은요. started identifying 911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identifying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identifying은 뭡니까? 뭘 뭔 말을 뭔가 이렇게 알아보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여기서 그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요.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선택하다. 선택하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identifying 이로 들어가고 identifying 만약 identify가 들어오고요. 그냥 ing가 안 들어가고 identify with 911이라고 만약에 써 버리면은요. 911과 동일시하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with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서 identifying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911. 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끊어 주고 in increasing numbers 증가하는 수입니다. to 어디 어디까지 a high of 65%라고 했습니다. 자, 그 수가 65%까지 올랐다. 2 weeks later. 2주 후에 those 그러나라고 들어갔어요. 자, 이런 거 접속 부사가 되겠죠. 그렇죠? 접속 부사는 하나밖에 이끌지 못한다라는 거. 자, 2 하지만 2주 후에 After reportage had decreased to earlier levels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러나 라고 그랬어. 자, after reportage 라고 그랬습니다. 뭐뭐한 후에 보도가 had decreased 감소했습니다. to earlier level 이전의 수준으로 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나 보도가 2주 후에는요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once again 한 번 더 only about 30% of the participants placed it among their two especially important events of the past survey 70 years 라고 했습니다. 뭐를요? 한 번 다시 once again 자 only about 30% 오직 30%만이 of the participants 그 참가자들의 30%만이요 placed it 911을 남겨두었다 911을 두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렇지? 911을 적었다라는 거야. among 뭐뭐 중에 끊어줘야 되겠지. 자, there to 그들의 두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라는 거 지난 70년간에 자, clearly 분명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백하게 주제문 등장 밑줄 한번 가보자. clearly clearly the blank부터 밑에 부분이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자, 분명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the amount 그 양이 돼야 되겠죠? 그쵸? 자, 뜻 한번 봅시다. accuracy 정확성 tone 어조 또는 분위기 amount 양이 되는 거고요. source 원천 근원 뭐 이런 것들 type 유형이 되겠습니다. 보기 단어 하나도 어려웠던 거 없었었고요. 자, 그 양 of news coverage라고 했습니다. 이 coverage라는 건요 보도라는 거예요. 자, 그 뉴스 보도의 양은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can make a big difference 하겠습니다. 자, 큰 차이를 보였어요. in the 자, perceived significance라고 했습니다. perceived 인식된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of an issue라는 거 인식된 중요성인 겁니다. of an issue라고 했습니다. 자, 그 자, 여기서 이슈, 주제, 문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얘가 만약에 동사가 되면은요. 발행하다 뭐 이런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와 하다 뭐 이런 것도 자, 그리고 among 뭐뭐들 사이에서 관찰자들 사이에서 as 뭐뭐 했었을 때 they exposed to the coverage 그들이 보도에 노출했었을 때라는 거야. 네, 모의고사 분석자 안 줄 거예요. 언제요? 지금 안 줘요. 어? among 뭐뭐 사이에 between은 between은 A and B라 그래가지고 조용 between은 A and B라 그래서 두 개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among은요 세 개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among 우리들 사이에서 자 여기서 내용 봤었을 때 주제문 문제 어법은 여러 형태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 유심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에 이 주제문 부분이 요약문으로 변경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필수 암기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32,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ere's the unpleasant truth라고 했습니다.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불편한 진실이 뭔지 표시를 해주네요. We are all biased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모두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모두 편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Every human beings is affected. 자, 모든 인간들은요 be affected by 뭐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뭐에 unconscious bias라고 했습니다. 무의식적인 편견이라는 건데 그 무의식적인 편견 뒤에 dash 받아주네요. That lead us to make incorrect assumptions about 뭐뭐에 관하여 그들의 사람들에 관한 즉 그들 사람들에 관한 incorrect assumption 맞지 않는 부정확한 추측을 만들어내도록 우리를 만들어낸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문법적으로 봐야 될 거는요 lead us to make lead 목적어 to 부정사 하나 엎어 봐주시고요 everyone 모두라고 했습니다 to certain extent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확실한 정도라는 거 어느 정도의 그런 확실한이라는 거 어느 정도의 편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bias is 어느 정도의 편견은요 is 자 blank 만들어 줬고요 그럼 당연히 얘는 paraphrasing 돼야 되겠지 자 이렇게 된다 근데 밑에 내용 보니까 necessary survival skill 이라고 등장을 했고 자 필요한 생존 기술이다 라는 내용이고 origin of imagination 기원 상상 정답은 1번이죠 necessary survival skill이다 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if you are an early human 이라고 해서 만약에 당신이 초기의 인간이라면 perhaps homo erectus 라는 거 homo erectus 같은 그러니까 초기의 인간이야 working around the jungle 정글을 돌아다니는 homo erectus와 같은 것일 거다 라는 거야 자 당신은요 그럼 여기에서 잘라줘야 되겠지 당신은 만약에 정글을 걸어다니는 만약에 당신이 인류 초기에 정글을 걸어다니는 호모 에라투스라 하자 이거야 자 그러면 아마 당신은요 may see an animal approaching 자 당신이 어떻게 다가오는 동물을 볼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여기서 may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봐야 될 거 see 목적어 뭐가 들어갔습니까 뒤에 approaching ing 자 들어올 수 있는 거 세 개죠 동사 원형 ing pp 세 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못 들어오는 거 뭐만 못 들어와 to만 못 들어 to approach 안 돼요 자 그것만 기억하시고 자 뒤에 서술형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you have to make very fast assumptions about whether that animals is safe or not 이라고 등장을 했습니다 자 당신은요 굉장히 빠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동물이 안전한지 아닌지 근데 뭐에 해서 자 biased solely on its appearance 라고 했습니다 뭐에 그 출연한 동물에 나온 동물의 외모에 오직 근거를 두어라는 내용이 되겠죠. 내가 이거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전체가 서술형으로 나온다기보다 you have to make a very fast assumption이라고 you have to make very fast까지 주고요. 서술형이 나온다고 치면은요.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The same is true of other humans. 자, 인간에게도 같다라는 거야. You make split-second decisions about treats in order to have plenty of time to escape if necessary. 자,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자, the same is true of 밑줄. The same is true of 밑줄. 자, 뭐뭐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자, 다른 인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가 you make split-second라고 split-second 밑줄. 자, 이게 순간적인이라는 겁니다. Decision 결정을 해야 됩니다. About 뭐뭐에 관해서 threats라고 했습니다. 위험에 관해서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have plenty of time to escape이라고 했습니다. 자, plenty of time이라는 건 충분한 시간입니다. 탈출하기에라는 거죠. 형용사 종용법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have 갖기 위하여라는 거죠. 근데 if necessary 필요한이라는 거죠. 자, 그럼 if 뒤에 뭐 생략된 거야? It is가 생략이 된 거죠. This could be one root of our tendency to categorize and label others based on their looks and their clothes 라고 했습니다 자 this 이것은요 could be one root 자 이것 한 가지 근원이 됩니다 뭐를요 could be one root our tendency 라는 거야 우리의 어떠한 경향이라는 거죠 근데 to categorize 범주화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분류한다라는 거야 label 한다라는 거야 자 다른 것들을요 based on 뭐뭐에 기초해서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옷에 라는 거죠 이거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3번 잠깐만요. 장문 없어요. 자, 33번입니다. 장문이에요? 네, 장문 안 나와요. 전문이 나왔어요. 풀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분석지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in Dutch bicycle culture라고 했습니다. 자, in Dutch bicycle culture라고 했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네, 네덜란드라는 내용이 되겠죠. 네덜란드요? 네. 자, 네덜란드 자전거 문화. 자, 가주어 진주어 잡아주세요. It is common. 자, 일방적이다. 굉장히 뭐 일반적이다. 흔하다. To have a passenger on the best back seat이라고 했습니다. 뒷좌석에 동승자를 태우는 것은 굉장히 흔합니다. So, 그래서 as to follow the rider's movements라고 했습니다. 자, 뭐, 자, 그래서 자, as to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So as to 뭐뭐하기 위해서 follow the rider's movement. 자전거의 그 자전거 운전자의 움직임을 따르기 위하여라는 내용이 되겠지. So as to. 자, the person on the back seat이라고 했어요.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요, needs to hold on tightly라고 했습니다. 자, on the back seat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needs 뭐뭐 할 필요가 있다. S 집중해 주시고요. To hold on 꽉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Tightly 단단히. 자, 두 번째 거 잠금 거 나오고 서술형. 자, bicycles turn not just by steering but also by leaning. So the passenger need to lean the same way as the rider라고 등장을 하네요. 자, 내용 한번 보자 하니까, 자, bicycle들은요, 자, 자전거는요, turn, 자, not just, 그러니까 not only랑 똑같은 거죠. by steering이라고 했어요. 조종할 뿐만 아니라, 기울이는 것을, 기울이면서 돌기 때문에, 라는 거야. So, 그래서, 자, the passenger, 그 동승객은요, needs to lean the same way as the rider라고 했습니다. 이 승객은요, 동일한 방, same way, 동일한 방식으로 자전거 운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A passenger라고 했는데, who would keep sitting up straight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계속해서 keep ing 뭐뭐 하고 있는이라는 내용이지, be 줄. 자, sitting up straight은요, would literally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동사가 얘야. 아, 자, literally라는 건요, 말 그대로 be a pain in the behind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말 그대로 뒷좌석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오케이? 자, on motorcycle, 자, 모터바이크에서 this is even more critical. 자, 이거는 심지어 더 자, 중대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their higher speed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높은 스피드는요, requires 요구합니다. more leaning on turns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기울이기를요. 여기서 on 같은 경우는요, 뭔가 특정한다라는 거야. 자, 뭔가 이렇게 특정한 이런 회전을 할 때라는 거죠. 회전에 더 많은 기울이기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것은요, is even more critical, 훨씬, 아, 이것은,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and lack of coordination 이라고 했습니다. 이 coordination인가 협조, 협응이라는 거야. 이 협조의 부족은요, can be disaster. 뭐가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주제문 이제 등장해야 되겠죠. 디자스터, 죄송합니다. disastrous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요거, 이거 꼭 알아두세요. 요거 disastrous. 이거 disaster는요 명사고요. 이건 재앙의 이런 뜻으로 뭐라 그러지? 형용사적 개념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he passenger. 자, 주제문 들어갑시다. The passenger is true partner in the ride. Expected to blan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 내용 보면요, 정답은요 그럼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운전자의 모든 움직임과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mirror the rider's every move라고, 모든 움직임의 운전자의 모든 움직임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거를 왜 틀렸을까요? 이거 엄청 쉬웠는데. 바이스크림 그때 지금 오토바이크인 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익스펙트를 몰랐다. 자, the higher speed requires more leaning on turns. 요것도 서술형 같이 잡아주세요. 자, 34번 한번 봅시다. 자, we are often told that, 자, be told that라고 뭐뭐라고 말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BPP잖아. 맞니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다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뭐뭐라고? 듣는다가 되는 거겠죠. 자,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수동태 표현이야.
맞니 아니니? 수동태인데 목적어 들어갔지? 왜? 맞잖아. 여기 that 이거 do야. 직접 목적어야. 자, 왜? 사형식이니까. 그쵸? 자, that, 자, newborn and infant라고 했어요. 신생아와 유아에게, 신생아와 유아인데 얘네들이, 자, 그러면요, we often told that 이라고 등장했어. 그럼 여기에서 너네들이 지금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요, 자, infant, 얘네들을 요렇게 잡아줘. 자, 얘네들은요, 자, 여기서 동사가 들어가는데 얘가 본동사고요, 얘는 동사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절 안에 있는 동사입니다. 즉 여기는 두 개가 들어가야 되고 얘네들은 세 개가 잡혀야 된다라는 거. 뭔 말인지 알겠지? 자, are comforted, comforted 편안해집니다. By ing 뭐 하면서 rocking 하면 흔드는 것에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this motion이라고 했습니다. 이 움직임은요 is similar 뭐뭐와 유사하다라는 거죠. To라고 등장해서 그치? 자, what 밑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they experienced in the womb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궁에서 경험했었던 것과 비슷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아, 신생아들과 유아는요 흔들 때 편안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고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그것은요 that they must take comfort in the familiar feeling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친숙함을 느끼는데 편안해지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말을 듣는다라는 내용이 됐겠지? 맞니 아니니? 자 그럼 여기에서 두 가지입니다. 그쵸? 자, newborn face랑 infant는요, comforted by locking 이라는 거야. 맞니, 아니니? 그치? 자, 왜? 왜? 여기에서 because, 왜냐하면 이들의 motion은요,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because this motion is similar to what they experienced in the womb 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요, comfort, 이런 familiar feeling에 익숙하기 때문에, rocking 하는 과정에서 newborn과 infant는요, comfort를 한다고 우리는 자주 듣는다.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겠지. 맞니? 이해됐니? 네. 자, this. 자, 이것은요. maybe true. 아마 사실일지 몰라. 하지만 이라고 했습니다. to date 밑줄 치시고 지금까지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there are 뭐뭐가 있습니다. no covering data 라고 그랬습니다. 자, there are 뭐뭐가 있다 라고 했어요. no 라는 건 뭐뭐 자, not에 대한 거, not이죠. not. 자, no covering data.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까지는요. That 근데 demonstrate 입증하다라는 거야. A significant relationship. 자 상당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가 지금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between 뭐뭐 사이에서 the amount of time a mother moves during the pregnancy 엄마의 움직임이라는 거야 임신 동안에 그리고 newborns 자 신생아의 response to rocking 그 반응이라는 거 흔드는 것에 대한 반응 즉 신생아의 흔드는 것에 대한 반응과 임신 동안에 엄마애가 움직이는 이러한 양 사이 간에 중요한 관계를 입증시킬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는 지금까지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니네들 집중해야 될 거 there are 요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 내용 보고 no convincing data that 지멋대로 끊어주고 is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거 there 합니다. 왜냐면은요 between 자 이것과 이것 사이의 뒷개를 통째로 다 잡아주기 때문에 라는 내용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just as likely 라고 등장을 했네요. 자 여기 주제문입니다. 주제문 표시 Just as likely is the idea that newborns come to associate gentle rocking with the being fed 라고 그랬습니다. 자, just as likely, just 그냥 마치 뭐뭐 할 거랑 똑같이 라는 거야. is the idea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뭐, 그러니까는, 뭐뭐 할 것 같다. just as likely is 뭐뭐 할 것 같다. 그냥 마치 이렇게 할 것 같대. 라는 거야. 그냥 단지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뭐가 가능할 것 같다. is the idea. 생각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어떠한 생각이니? that이 되겠죠. that. 자, 여기서 접속사입니다. 앞에 idea랑 that이랑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idea랑 that이랑 연결시켜줍니다. 어떠한 아이디냐면요. newborns라고 했습니다. 신생아들은요. 자, comes to associate gentle rocking with the being fed라고 했습니다. being fed, 여기서 fed라는 건 젖을 먹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문장이 주어가 너무 길어서 보어가 문대수 도치됐어. 이거 서술형 100%. 무조건 나 만약에
본인들 학교에서 서술형이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얘는 서술형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얘 같은 경우는 빈칸 또는요 삽입이든지 뭐 어떻게든 나옵니다. 얘는요. 자, 빈칸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은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newborns come to associate with gentle walking with the being fed. 여기가 빈칸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just as likely, 아주 사실일 것 같든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주 사실일 것 같다라는 거니까 신생아가 부드러운 흔들림을 젖을 먹는 것과 연관시키게 된다는 것도 그만한 가능성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Just as likely is the idea that newborns comes to associate gentle rocking with being fed. 자, 이렇게 밥을 먹일 때, 젖을 먹일 때 부드럽게 흔들어지는 것과 연관이 신생아들이 있다라는 생각과도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일단은 associate A with B입니다. 자, 잘라서 봐야 될 게 첫 번째가 associate A with B야. A와 B를 연관 짓는다라는 거죠. 그쵸? 맞니 아니니? 자, 그럼 이 부드러운 흔들림과 젖을 먹이는 것의 연관성이라는 거 아니야. Come to라는 건요, 되다라는 거죠. 연관이 되다라는 거야. 맞니? 누구에게? 신생아들에게. 즉 이러한 젠틀하게 락킹하는 것과 being fed 하는 것의 연관성이 신생아들에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신생아들에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라는 거죠. 생각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생각도 그럼 어떻게? Just like as, just as likely is. 자, 뭐뭐일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야. 그만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just as likely 아주 사실일 것 같다라는 거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이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많다. Parents 부모들은요, understand 합니다. That 뭐를요? 여기 fed도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feed, 뭐 feed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parents 부모들은요, understand 수동태니까. 자, understand 합니다. That 뭐를요? Rocking quite a newborn이라고 했습니다. 자, rocking 흔드는 겁니다. 자, quiet라고 한다는 건요, 여기서 진정시키다, 조용하다, 달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아이를요. 자, 아이를 흔드는 것은요, 아이를 달래주고. They very often provide gentle repetitive movements during feeding 이라고 했습니다. During feeding. 자, 젖을 먹이는 동안에 아주 부드러운 반복적인 움직임을 부모들은요 자주 제공한다라고 라는 거죠. 그렇죠? 부모들은 흔들어주는 게 신생아를 달래준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들은 젖을 주는 동안 부드럽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매우 자주 제공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since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거죠. 뭐가? The appearance of food is a primary reinforcer 라고 했습니다. 자, 뭐가? 음식인 1차 primary, 1차적인 강화물이라는 거야. 자, 즉 이러한 음식의 음식은요, 1차적인 음식의 등장? 음식의 등장은 1차적인 강화물이기 때문에 newborn들은요, 신생아들은요, 아마 어떻게 합니까? Accurate a fondness for motion 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어떻게 할까? 습득할 거야. 이러한 움직임을 좋아하게끔 이라는 거지. 네.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먹을 거를 흔들면서 주니까, 흔들어지니까 먹을 걸 주는 거니까 기분이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거꾸로. 뭔 말인지 알겠죠? 그쵸? 이해됐습니까? 자, acquire라는 거죠. 습득하다. 자, 그리고 because 왜냐하면요, they have, 그들은요, been conditioned through a process of associative learning. 자, 그들은요, have been conditioned 밑줄. 자, 길들여지다라는 거예요. 길들여져 왔다. through 뭐뭐를 통해서 과정이라는 거죠. 뭐야? associative learning. 야, 빈칸추로 나오기 딱 좋겠지, 그치? 뭐가? associative learning 또는요, process of associative learning. 자, 요거 빈칸까지. 감사합니다. 자, 35번 무관한 문장 일단 제끼게요. 먼저 몇 번이죠? 4번. 무관하니까 무관하게 제끼 문제예요. 얘는 빼고 봐야 됩니다. 맞아요. 줄리에서 막말하고 있어요. 자, in a single week, 단 한 주 만에 the sun divers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태양은요. 자, 여기서 죄송합니다. Deliver가 아니고 delivers. 자, 전달하다라는 거야. 전달합니다. 네. 자, more 더 많은 에너지를요. 우리의 planet에 than 뭐뭐보다 humanity has used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through 뭐뭐를 통해서 the burning of coal, oil and natural gases.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석탄을 태움으로써 사용을 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태양이 일주일 만에 다 준다라는 거야. Through all of human history,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라는 거죠. And 그리고 the sun will keep shining. 그리고 태양은 계속해서 빛날 겁니다. 비출 겁니다. On 어디 어디에 집중해 주시고 our planet 우리의 행성에 for billions of years 수십억 년 동안이라는 거야. 자, 문장 삽입 요거 하나만 봐주세요. Our challenges isn't that we are learning out of energy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요, 우리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새로운 이야기가 밑에서 시작이 되니까. It is that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is는요, 앞에서 말한 challenge가 되기 때문에 삽입 순서 다 나올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it is that. 자, 뭐냐면요. 이 our challenge 뭐냐면요. We have been focused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집중해 와서 have been focused on까지 같이 봐줘야 되겠죠. 어디에? Wrong source. 잘못된 원천. 뭡니까? The small. 자, 뭐가 finite one that we are using up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one이라는 건 여기서 finite라는 거 finite 한정적인. 앞에 in이 붙어서 infinite 하면서 이게 무한이 되는 거예요. finite 한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정적인 것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source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의 source 한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원천, 즉 우리가 고갈시키고 있는 양이 적고 한정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The small, finite and one that we are using up. 우리가 사용해버리고 있는, 소모하고 있는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using up이라는 거는요, 완전히 사용하다, 100% complete 이런 개념이에요. Indeed라고 했습니다. 자, 결이 이거 무슨 뜻이? 사실 적어주세요. 모르면은요, all the core natural gas. 아직까지도 indeed를 모르면 되겠니? 자, all the core natural gas and oil은요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모든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석유는요, we use today라고 그랬어. 자,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석유나 석탄이나 모든 천연가스는 사실 is just solar energy from millions of years ago. 자, 그냥 단지 뭡니까? 수백만 년 전에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입니다. 오케이? A very tiny part of 라는 거야. Part of which was preserved deep underground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자, 여기 밑줄 쫙 위치했다가 댐으로 절대 바뀔 수 없음. 어법 나올 가능성 굉장히 많음. 'Was preserved'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는 거 바로 보존된다라는 거죠. 'Deep underground'라고 했습니다. 자, 지하 깊은 곳에 보존되어 왔었던 매우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얘가 그럼 뭐야? 'A very tiny part of energy'라는 거야. 알겠니? 이거 댐 안 된다라는 거 진짜 이거 잘 봐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Our challenge' 자 주제문. And our opportunity부터 마지막 끝까지. 자, 우리의 도전, 어려움, 과제 그리고 우리의 기회는요 라는 거야. 자, 즉 여기에서 our challenge가 our opportunity라는 거야. 콤마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is 들어온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is to learn. 알겠어? 자, 배운다라는 거죠. to efficiently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cheaply라고 그랬습니다. 값싸게. 자, use the much more abundant source라고 했습니다. use 사용합니다. much more 훨씬 더라는 거야. 훨씬 더 많은 자 abundant source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죠? 풍부한 원천이라는 거죠. 자, 연결 dash 요거 abundant source가 that 받아주는 거예요. dash abundant source 받습니다. That is the new energy striking our planet each day from the sun. 자, 태양으로부터의 매일 지구에 때려박히는 이라는 거죠. 뭐 쏟아주고 있는 새로운 에너지의 풍부한, 훨씬 더 풍부한 원천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기회이자 당면 과제가 뭐냐면요, 태양으로부터 매일 지구에 도달하는 새로운 에너지인 훨씬 더 풍부한 원천을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저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해놓고 얘는요 통째로 암기 서술형까지. 오케이?
35번 잘 만든 것 같아요. 35번. 자, 36번 보겠습니다. 자, 주제문 나오네요. 자, we make decisions based on what we think we know. 자, 밑줄. 자, 우리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초하여 결정을 한다라는 내용이네요. 그쵸? It wasn't too long ago that the majority of people believed the world has flat 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요, 대다수 사람들이 세상이 평평하고 믿었건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떻게 됐어? 주제문 들어가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해준 거야. 맞니 아니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순서는 어차피 다 맞춰놨으니까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자, B부터 볼게요. 자, 이 perceived truth라고 했습니다. 이 인지된 사실은요, impacted behavior,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During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거, 이거 while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왜 뒤에 컴마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앞에만 봐야 돼요. 자, there was a little 밑줄, 뭐뭐가 거의 없다라는 거야. explanation, 뭐가? 폭발이 라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exploration. explore. 자, 탐험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feared, 두려워했습니다. 뭐를요? That if they traveled, 라고 그랬습니다. 자, 뭐를요? Too far, 너무 멀리 여행을 가거나, 너무 간다거나, they might fall off,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The edge of the earth. 자, 어떻게? 지구의 끝에서 떨어져 버릴 것을 어떻게? 아주 쫄았어요. 그쵸? So, 그래서, for the most part, 라고 그랬습니다. For the most part. 어떻게 돼야 돼요? 대부분의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for the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분으로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대체로 이렇게 뭐 for the most part 대체로 they didn't dare to travel. 그들은요, dare라는 건 감히 뭐 이런 뜻이에요. 거의 간신히 거의 뭐 여행을 하지 그는 감히 이동하지 않았다, 여행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변형을 만들어보고 싶긴 한데 얘가 어쨌든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They didn't dare to travel 어떻게든 좀 변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 New idea 새로운 개념 Like mathematics 수학과 같은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Were shared 공유되었습니다. Between society 사회들 간에 Which allowed for all kinds of innovations and advancements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뭐야, 이런 발전 또는 진보라는 거죠. 그렇죠. 혁신, 이 발전과 진보 그리고 혁신의 모든 종류들을 allowed for 밑줄 고려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모든 종류의 혁신과 진보를 고려했던 이라는 거지. 그치? 맞니 아니니? 사회들 사이에서 수학과 같은 새로운 개념들이, 새로운 생각들이 shared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지. 어떻게? 공유되었다 라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The correction of a simple false assumption moved the human race forward 라고 했습니다. 주제문.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단순한 잘못된 가정의 수정이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It wasn't until that 자 It wasn't until 이라고 했습니다. It wasn't until that A하고 나서야 비로소 B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It wasn't until that 여기 뒤에 대시야. A하고 나서야 비로소 B했다 라는 거야. 자, 마이너 디테일가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들이요 드러나고 난 후에야 그들의 행동은요 changed 바뀌었습니다. On a massive scale 아주 거대한 규모로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아주 마이너한 디테일이 뭐였어요? The world is round. 어떻게 세상은 둥글다라는 아주 작은 사소한 세부사항이 드러나고 나서야 그들의 행동은 아주 거대한 규모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됐죠? 자, upon ing 뭐뭐 하자? 맞아. 자, 근데 upon this discovery라고 했습니다. 뭐 upon 자, 그럼 여기서 ing 동사 하자마자 하는데 여기서 discovery라는 게 명사 들어왔으니까 그냥 이 명사 하자마자 그 발견이 있자마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societies는요, 이 사회들은요, began 시작하였습니다. 뭐 할? To travel across the planet. 이 지구를요, 이 행성을, 이 세상을 여행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trade, 무역 루트들은요, were established, 설립되었습니다.
spices were traded. 향신료는요 거래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자, 37번 보도록 할게요. 자, mirrors and other smooth shiny surface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울 그리고 다른 부드러운 빛나는 표면들은요. reflect 한다라는 건 뭐니? 반영한다라는 거야. 자, 주제문 잡자. 반영이요? 반영한다, 반사하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다 뜻 되는 거니까. 자, light 빛을 반사하다. 여기는 빛이니까. 빛을 반영한다. 아이지. 원초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래요. 자, we see reflections. 자, 우리는요 reflection이라는 거야. 여기서 뭐냐면 어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영된 모습, 반사된 모습이야. 반영된 모습이라고 하자. 자, 우리는 반영된 모습을 봅니다. From such surface, 그러한 표면으로부터.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The rays of light이라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이 빛의 그 광선이야. Rays of light, 광선이 form 형성한대. 여기서 form 형성합니다. 뭐를요? An image on the retina of our eyes. 우리 눈의 망막에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면으로부터 반영된 모습을 우리는 본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거 저 틀렸어요. 고생하셨습니다. 15초씩 하는데 괜히 바꿔가지고. 자, 그러고 나서 자, 우리는 어차피 답은 알고 있으니까 자, 밑으로 봅시다. Such images are always reserved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한 이미지들은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자, reserve 아니고 reversed 어떻게 돼? 거꾸로 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한 이미지는 항상 거꾸로 되어 있다. 네. 자, look 보아라 at yourself in a mirror. 자, 거울에 있는 너 자신을 보아라. Wink your right eye. 자, 너의 오른쪽 눈을 깜빡이고 그리고 your left eye seems to wink back to you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너의 왼쪽 눈이 깜빡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You can use a mirror to send a coded message to a friend. 자, 너는요 이 coded message라는 거 암호화된 메시지를 친구에게 거울을 이용해서 보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mirror에 대한 반응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B 바로 갑니다. Stand a mirror upright. 거울을 수직으로 테이블에 세워요. So that 목적입니다. 뭐뭐하기? 위하여. A piece of paper on the table. 테이블에 라는 거죠. 한 장의 종이라는 겁니다. 탁자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가 라는 거죠. 뭐가?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봐야 돼? 자, so that 그럼 여기서 어떻게 끊어야 돼? A piece of paper on the table. 자, 테이블에 있는 종이 한 장이 can be clearly seen in a mirror. 자,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라는 거죠.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 라는 거죠. 자,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미러를 테이블에 똑바로 세워라. 이렇게 내용이 되겠지. 자, now 이제 write a message. 메시지를 쓰십시오. That looks right. 자, 어떻게 여기서 right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자, 올바르게 보이도록. When you look in the mirror, 너가 거울을 봤을 때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거 메시지. 자, 그러고 나서 keep your eyes on the reflected image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유지하여라 너의 눈이 on reflected 이렇게 이 반사되게 이미지에 반사되게 유지를 하여라 while 뭐뭐 하는 동안 you are writing 너가 쓰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not on your paper 종이가 아니라 자 after a little practice 몇 번 약간의 연습이 있고 나면 it will be easier to write backward 거꾸로 쓰는 것은 쉬워질 거야. When 뭐뭐 할 때 your friend receives such a message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 he will be able to read it 그는 읽을 수 있을 겁니다. By holding the paper up to a mirror 미러에 이렇게 대가지고 라는 거죠. 그쵸? 거꾸로 돼서 거꾸로 쓰기 연습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순서는 쉽게 잡혀 있어요. 요거 난이도 조금 있었던 겁니다. 오답률 3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씨. 자, 이거 주제, 어법, 어휘, 문장, 삽입, 서술형까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문장, 얘가 서술형 변형될 수 있고요.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요. Now write a message that looks right when you look in the mirror. 자, 얘를 문장, 삽입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얘 위치, 즉 1, 2, 3번 제대로 문장 파악하신 다음에 얘 문장, 삽입까지 같이 좀 봐주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38번이랑 잠깐 끊었다 갑니다.